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리 언니예요. 날씨가 엄청 더운데 잘 지내고 계셨어요? 수리 언니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귀여운 입체 딸기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지금 바로 접어 볼게요. 따라 접어 주세요. 우선은 빨간색 종이를 사각접기를 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사각접기 똑같이 해주고요. 이번에는 뒤집어서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삼각접기. 그 다음 사각 주머니 만들 거거든요. 가운데 톡 쳐서 이렇게 사각 주머니 만들어 주시고요.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쪽 있죠? 열린 쪽 말고 막힌 쪽이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돌려서 반대편도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딱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보세요. 보면 여기에 손을 딱 넣고요. 이 윗부분을 눌러서 접어줄 건데 보면 위에도 선이 있고 그 밑에 지나가는 선이 일직선이 되게끔 이렇게 펼쳐 눌러접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손 넣고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펼쳐 눌러접기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중요한 게 아랫부분 이렇게 손 넣은 다음에 꽉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막 움직이니까 여기를 딱 잡고 위에를 싹 눌러서 이렇게 펼쳐 눌러접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려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윗부분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뒤로 돌려서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뾰족한 부분을 내려 접어주세요. 여기 반대편도 딱 돌려서 이렇게 내려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을 넣고 이렇게 싹 펴주세요. 입체로. 와, 딸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 접었던 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쏙! 안쪽으로 쏙!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우선 딸기의 빨간 부분이 완성이 된 거고요. 우리 아까 초록색 종이 두 장 활용해서 딸기 꼭지랑 이파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삼각접기를 해주시고요. 이 꼭지점과 이 끝이 딱 뽀뽀되게끔 뽀뽀를 쭉 시켜주세요. 이번에는 또 이 꼭지점과 여기가 뽀뽀되게 쭉.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가위질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한 요 정도
요렇게 한 반까지 딱 오게끔 종이의 끝부분까지 자르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딱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 뾰족한 부분 거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딱 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위에 꼭지에 딱 붙여서 딸기 잎이 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목공풀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붓을 싹 해주고요. 그 위에 방금 자른 딸기 잎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뒤집어서 가운데쯤이 됐다 싶은 자리에 딱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파리 끝부분을 이렇게 조금 내려주세요. 그러면 쉽게 내려 붙거든요. 이렇게 자, 붙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딸기의 꼭지를 만들어 볼게요. 꼭지는 너무 쉬워요. 우리 돌돌돌돌 말기 잘하잖아요. 돌돌돌돌 말기 이쑤시개 활용하면 더 쉽다고 얘기했었죠. 쏘리 언니 그냥 말아 볼게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끝부분에 풀칠 싹 해주고요. 꼭지가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한 반 정도만 자를까 봐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여기에 이제 딱 끼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다시 한번 볼칠을 하고요. 이렇게 싹 넣어서 이렇게 짠 만들어주면은 우선은 딸기 모양은 완성이 된 거고요. 우리 딸기에 빠질 수 없는 게 검정색 실잖아요. 그래서 실을 이제 그려주면 돼요. 아까 준비한 검정색 사인펜으로 딸기 실을 조금 구겨졌으면 이렇게 다시 펴주면 돼요. 짜잔! 예쁜 딸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파리가 너무 붙어있다 하면 이렇게 조금 떼주면 돼요. 짠! 쏘리 언니는 이렇게 또 크기별로 만들어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알려드린 사이즈가 제일 진짜 딸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작고 이건 또 너무 크고 여러분들 귀여운 딸기 한번 지금 바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